주말 등장.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을 흔히 놀부심보라고 하잖아. 흥부전에서 흥부를 못 살게 괴롭히던 놀부를 보며 욕하고 흥부가 잘 되고 농부가 망했을 땐 통쾌해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흥부보단 놀부에 가깝거든. 독일어로 샤덴은 손해를 의미하고 프로이드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 둘을 합친 샤덴 프로이드는 짓궂고 고약한 즐거움, 즉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거든. 굳이 우리 말로 직역하면 고소하다는 말이나 쌤통 정도가 있을 텐데 이는 우리가 부도덕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일본 교토대 교수팀이 인간이 샤덴 프로이드를 느낄 때 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했는데 질투를 느낄 땐 불안과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반응했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땐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복측 선조체가 반응했어. 이건 나와 거리가 먼 이들보단 심리적으로 가까운 이들에게 더욱 쉽게 느껴진다고 해. 왜 손흥민이 골을 넣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시기 질투보단 동경과 쾌감을 느끼지만 나와 비슷하던 친구가 성적이 오르면 시기 질투의 감정이 먼저 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쓸모도 없는 반사회적인 감정 같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과 승부욕 같은 게 바로 이런 감정으로 시작되는 거지. 어쩐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부루마블 할 때부터